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간명하실 분은 양력 1971년 4월 1일 인시생인 김대행 씨입니다. 김대행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 주자, 즉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이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여덟 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여덟 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 있는 경병신신이라는 한자고요. 밑에 써 있는 인진묘해라는 한자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를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해 년 신묘월 병진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도전적이면서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래서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은요, 목기운이 2개고요, 화기운이 하나예요. 그리고 토기운이 하나고, 금기운이 3개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금과 목기운이 비교적 강한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 이 목화토금수 각자의 에너지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 오행이 하나의 오행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주, 이런 것보다는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비교적 목기운서부터 수기운까지 한 개씩은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오행이 균형된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 등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문제고, 그리고 없어도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의 이 오행을 보면은 일단은 금이 3개로 좀 많아요. 금이 3개로 많고, 그리고 목기운 같은 경우도 숫자로는 2개지만, 이 월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묘라는 이 목기운은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두 배에서 두배반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기운도 비교적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지가 이 임묘진으로 임묘진 목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방합이 되면서 이 진까지 같이 다 그 목기운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사주는 목기운도 강하고 금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에 해당하는 그 오장육부가 폐하고 대장이에요. 그래서 폐대장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목에 해당하는 오장육부가 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담배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다 좀 삼가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4세면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실 때 어느 정도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50대고 60대고 뭐 점점 노쇠해지면서 특히 간하고 폐, 이두 가지에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그 상징하는 게 이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드리기 전에 그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골고루 균형되게 있지만, 일단은 이 수 같은 경우 지금 하나만 있는데, 이 금기운이 많아갖고 이 금생수 하면서 이 수기운이 한개 정도 더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 기운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이것을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많으니까 이한개 정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이 금기운을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내보내기는커녕 밖에서 또 금기운이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면 야, 니네 금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금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신과 기신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숫자부터 먼저 볼게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 현대 생활 하면서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그 IT 시대에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휴대폰마다 자신의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수 있는 그 자동차에도 번호를 딱 정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에게 그 소중한 그런 물건이라면 그 물건이 나타내는 번호는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하는 번호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있잖아요,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지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3과 8이고 금에 해당하는 숫자가 4와 9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를 더하면, 빼면은 나머지 6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 6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이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더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 지역에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다가 50m, 100m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사 간 집하고 살던 집하고 또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아주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용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막그새 출발하겠다고 그 도시까지 막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서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으로 간다든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가까운 동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그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그 나에게 그 용신되는 방향으로 그 이동을 해서 새 출발을 한다. 이런 것은 그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그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기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에 해당하는 것이 동쪽이고 금에 해당하는 것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뭐 진학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힘들게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의 용신 방향이 아니니까 거기는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신 방향대로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용신에 해당하는 방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신해 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돼지띠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돼지띠다 그러면서 돼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 부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요. 시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일주에 속하는 2글자, 그러니까 병진이라는 이 2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진일주에서 이 진이라는 것은 용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인 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이 돼지라는 동물보다는 이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본인의 성격을 더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식갑자가 있으니까 일주도 총 6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주마다 성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을 보면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 이렇게 나누듯이 일주도 갑자일주의 특징, 병진일주의 특징 이런 식으로 성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진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옮기면 그 활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활용. 용인데 어떤 용이냐면은 뜨거운 용. 뜨거운 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병진일주인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적으로 뛰어난 화수를 갖고 있고 말을 쉴새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병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본인도 김대행 씨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화술은 어느 정도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에게 많이 베푸나 본인은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행 씨가 보내주신 글에는 나는 내가 일한 만큼만 항상 가져갔지, 그 이상 가져간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운 같은 게 별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병진일주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베푸는데 본인은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재주가 많고요. 그리고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얄미운 타입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놀 때는 다 같이 놀았는데 공부는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은 유난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좀 얄미운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런 스타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병진일주가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속임수와 계략에 능하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속임수와 계략에 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육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 보험업계에 있어서는 교육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일주라든가 아니면은 음양오행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려워 갖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 음양오행이나 일주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